이렇게 즐거워야 할 대구 신바람 페스티벌 때문에 오히려 분통을 터뜨린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. 축제를 보기 위해 수만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혼잡과 혼란이 이어진 건데요. 자정을 넘어서까지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. 어찌된 일인지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수성원역. 자정을 넘긴 시각인데도 수많은 시민들이 애타게 전동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한참을 기다려 도착한 전동차에는 러시아워를 방불케 할 만큼 많은 승객들로 꽉 차 있습니다. 도저히 구간이 안 됩니다. 수성당에 계시는 분들도 소화하기 힘든 상황이니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개찰구와 역사 바깥에선 시민들이 아예 진입도 못한 채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. 우리 세금 다 하고 다 만들어놨는데 화장실도 잘 못하고 무슨 말이 되는 게 진짜. 어제 저녁 수성못에서 펼쳐진 대구 신바람 페스티벌을 관람하기 위해 수만 명이 도시철도 3호선에 몰리자 전동차 운행이 연착 지연되는 등 큰 차질을 빚은 겁니다. 버스도 막차가 끊기는 등 다른 교통수단도 마땅치 않아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. 이렇게 가지고 투자하면 다음에 누가 사놓을 거 대구 도시철도 공사는 전동차를 증편하고 연장 운행하는 등 뒤늦게 대책을 세웠지만 밀려드는 인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. 대구시의 교통 수송 대책이 무책임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. 열차 다 나갔다고 이제 다른 고청 편의를 이용해라 하는데 12시 돼가지고 택시 타락하면 미리 이야기하든지. 한여름밤 시원한 청량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대구 신바람 페스티벌. 시민들에겐 짜증과 고통의 시간이 됐습니다.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.